네, 이렇게 미래의학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미래의학의 이제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어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통증 유전자 치료제 KLS-203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1세대 제조합 단백질, 2세대 항체를 거쳐서 3세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을 전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유전 물질을 바로 인체에 투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와 체외에서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후 이를 다시 이제 인체에 투여하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2003년에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이때 허가를 받은 게 아데노바이러스의 P53 유전자를 실은 것으로서 이제 두경부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그 제품 허가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2012년 유럽에서 지단백질 분해유서 결핍증 치료제로 글리베라라는 제품이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미국과 유럽에서 유전자 치료제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20개 이제 제품이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허가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거로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승인을 받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는 차세대 의약품의 한 축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동향을 보기 위해서 그 지표로서 IND 신청 건수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IND 신청 건수를 FDA에서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한 2013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이 매년 한 40건 정도의 IND가 신청이 되다가 2014년부터 이게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연간 200여 건 정도의 IND가 새로 이제 신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FDA에서는 2019년 1월에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FDA 국장이 이제 국장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이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 있는데 FDA가 보기에는 이 분야가 기술 개발의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 같다. 90년대 말에 항체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던 시기하고 매우 이제 그 양상이 유사하다. 유전자 치료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이제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까다로운 질환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FDA에서는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개발을 도우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이그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골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정말로 이제 큰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 설립 당시부터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통증 유전자 치료제 KLS-203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LS-2031의 적응증은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통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통각수용성 통증인 노시셉트 페인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통증입니다. 어디 뭐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면 아픈 게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신경병증성 통증, 뉴로패스 페인은 이거랑 성격이 달라서 이거는 감각신경에 그 손상이 와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신경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뭐 수술이라든가 그 질환이라든가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통증 신호가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작은 자극에도 아프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고 감각이 이상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그 개발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로는 프레가발린이나 그 가바핀틴, 둘록센틴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2차 치료제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치료제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도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와 치료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그 개념의 이제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신경병성 통증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경이 손상되면은 조직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그 신경이 이제 염증이 생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부위에 있는 신경들이 그 자극에 민감해지고 과하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통증 경로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되면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이 없는 데에도 아프고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심각한 상태에 이제 그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그 원인만 타겟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 신경병성 통증의 여러 가지 원인을 동시에 이제 그 타겟을 하는 게 이제 그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그 양상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전자 세 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GDNF는 일단 신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ILT는 그 강력한 염증 억제 물질로서 신경 조직에서 일하는 염증 반응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GAD65는 GABA라고 해서 억제성 신경 그 전달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GABA는 이미 활성화된 그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신경세포 흥분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를 선정을 했고요. 이 세 가지 유전자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전달체, 줄여서 이제 AAV 전달체에 싣기로 했습니다. AAV는 이미 이제 수많은 임상 시험에 사용이 돼서 안전성이 이제 입증된 그런 전달체입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전자 발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LS2031은 한번 투여를 함으로써 장기간 그 진통 효과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LS2031을 전달하고 싶은 부위는 신경절입니다. 이제 신경절은 말초에 있는 감각신경이 중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이는 곳인데요. 이 신경절에는 감각신경의 세포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KLS2031을 그 신경절 주변에 투여를 하면은 바이러스가 DRG, 그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체에서 이제 유전자를 발현하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RG로 그 KLS2031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추강공 투여법,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두럴 인젝션을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임상에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감각신경이 모이는 DRG 주변에 KLS2031을 투여를 하면은 요게 이제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작용을 함으로써 그 진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소적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부작용은 줄이고 그 대신에 효과는 이제 전신 투여와 유사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TF로 투여를 하는 것은 남들이 이제 시도를 해보지 않은 방법이라서 그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그 2031을 TF로 투여했을 때 유전자가 전달이 되고 발현이 될까 하는 의문을 저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전달이 잘 되고 발현도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KLS2031을 제작을 하고 그 대표적인 신경병증 통증 모델인 이제 SNI 모델에서 그 저희 후보 물질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유전자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다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물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D SNI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케이레스기 단일 유전자와 그다음에 세 가지 유전자의 조합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폰 플라멘트 테스트를 해서 그 통증에 대한 이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통증을 이제 덜 느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단독으로 투여를 해도 진통 효과는 있지만 세 가지 유전자를 다 투여를 했을 때 진통 효과가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그 동물 모델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 유전자 조합과 세 가지 유전자 조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전자 조합을 한 것도 효과는 있지만 세 가지 유전자를 썼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유전자를 다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전자를 AAV에 이제 그 담았는데요. AAV에 담을 수 있는 유전자의 크기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이제 나누어서 담아서 AAV 궤도와 AAV GDNF ILTN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물질을 어느 비율로 혼합을 했을 때 가장 진통 효과가 좋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1:9, 1:3, 1:1, 뭐 3:1, 9:1까지 다양한 비율로 그 해봤는데 1:1로 그 혼합을 했을 때 가장 그 진통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1:1 혼합 비율을 이제 그 KLS2031의 혼합 비율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 유전자와 그 혼합 비율까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용량 반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의 8승, 9승, 10승의 바이러스를 동물에 찌르고 난 다음에 그 진통 효과를 관찰을 해봤는데요. 10의 8승을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고요. 10의 9승을 투여했을 때부터 이제 뚜렷한 진통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12주까지 그 진통 효과를 관찰했는데 12주까지 이제 진통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통제는 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KLS2031의 경우에는 어떤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병증 동물 수컷과 암컷에 KLS2031을 찔러준 다음에 진통 효과를 봤는데 뭐 그 아무 상관없이 이제 진통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KLS2031을 디자인을 할 때 신경 손상, 그다음에 신경 염증, 그 신경의 과흥분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 그 각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경 손상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그 캐스페이지 3 염색을 통해 가지고 상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 동물의 신경 조직입니다. 캐스페이지 3 양성인 세포가 이제 별로 없는데요. 반면에 신경병증 동물의 신경 조직에는 이렇게 캐스페이지 3 양성인 세포의 숫자가 이제 그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에 KLS2031을 투여를 하면은 이렇게 캐스페이지 3 양성인 세포의 숫자가 다시 이제 정상 동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염증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바원 양성 세포의 양상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바원 양성 세포는 그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의 모양이 이제 길쭉하게 이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상 동물의 경우에는 이바원 양성 세포의 모양이 둥그스름한데 신경병증 동물에서는 세포 모양이 이제 길쭉하게 변해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KLS2031을 투여하면 다시 이 세포의 모양이 정상 동물들처럼 둥그스름하게 이제 변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경세포의 흥분 상태에 KLS2031이 미치는 영향을 그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전기생리학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신경절에서 스몰 사이즈 뉴런을 골라가지고 커런트 클램프 방식으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이거는 그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류의 양을 그 크기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정상 동물에 비해서 이 신경병증 동물에서는 훨씬 더 이제 작은 전류만 흘려줘도 이제 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극에 지금 굉장히 이제 민감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2031을 투여한 경우에는 그 수치가 다시 이제 정상 동물의 수치와 이제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비슷한 얘기이고요.
이 경우도 이제 비슷한 실험인데 50피코암페어라는 일정한 크기의 이제 자극을 주면서 신경세포가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정상인 경우에는 반응이 없는데요. 이 50피코암페어를 흘러줬을 때 신경병증 동물의 이제 신경세포는 이렇게 반응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31을 투여한 동물의 그 신경세포는 정상세포, 정상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KLS-2031이 신경세포가 이제 과항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이제 임상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을 가져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 1/2A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LSR 이제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이중맹검이고, 그 위약대조를 둔 이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코호트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으로 용량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KLS-2031 단회 투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목적입니다. 현재 그 코어트 2까지 이제 투여가 끝났고요.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KLS-2031은 작년 초에 미국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그 중증 질환 환자가 이제 신약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 FDA에서 마련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라면은 비임상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FDA와 이제 그 빈번하게 이제 그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품목 허가를 할 때 심사 기간도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임상 그 시험 결과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그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